대체 얼마나 확진자가 많으면 도시가 통째로 문을 닫을까 싶으시죠? 지난 4월 정점을 찍었을 때가 약 2만 7천 명이라고 하는데 서정문 PD, 요즘 우리나라 하루 확진자 수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글쎄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하루 확진자가 최대 60만 명이 넘었던 적도 있지만 우리는 백신 3차 접종률도 높고 또 이미 국민의 35%가 오미크론을 거치면서 자연 항체도 생겼기 때문에 신규 확진자가 얼마나 되냐, 사실 관심사에서 멀어졌죠. 네, 맞습니다. 우리와 비교를 하다 보면 꼭 도시 봉쇄까지 해야 했을까 더 의아할 수밖에 없는데요. 게다가 중국의 이런 엄격한 방역 정책으로 매달 56조 원의 경제적 손실이 추산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고 합니다. 대체 중국은 왜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걸까요? 수도 베이징에도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확진자 증가로 봉쇄되는 지역이 늘어나고 지하철과 버스 일부 노선은 멈춰 섰습니다. 지난 4월 4일 왕징 지역의 한 건물에서 코로나19 확진자 5명이 나오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수십 층에 이르는 소호 건물 3동을 즉각 봉쇄하고 감염자와 밀접 접촉자들의 동선을 파악해 거주지는 물론 이들이 다녀간 건물까지 모두 폐쇄했습니다.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그 소호의 그 확진자가 이제 살아가지고 아파트 전체를 갖다 봉쇄를 시켰어요. 10개 동을 전체를 울타리를 쳐가지고 전체 못 나오게 울타리를 쳐가지고 막아버렸죠. 확진자가 발생한 건물에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베이징 시민 수만 명이 주거지에 격리됐습니다. 여기는 카드가 아니고 외신으로 돈과 그는 결제나 그게 전부 다 이제 입력이 되니까 문에다가 그걸 달아요. 문이 열리면 이제 소리가 나는 거. 그쪽으로 신호가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나올 수가 없다는 거. 아예.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인민대 동문인데 이렇게 아무도 못 나가고 못 들어오게 다 바리게이트로 막아놨습니다. 베이징 소재 대학들도 봉쇄가 시작됐습니다. 국경대, 중국 인민대학교, 그리고 화공대학교 이렇게 해서 배달 음식이 안 된 학교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어떤 학교는 이제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아예 외출을 하지 못하게 막아요. 이건 지금 콜라랑 물이랑 뭐 계란 이런 거 좀 쉽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여기. 이번에 진짜 비상식료품을 한 300이한 한 6만 원, 7만 원어치 한꺼번에 사놓고 혹시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 그러고 있습니다. 베이징 인구의 90%를 차지하는 12개 구에 대해 PCR 전수 검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5월 31일 기준 베이징의 신규 확진자는 15명. 중국 정부의 강경 대응이 무색하게 감염자 대부분은 경증 환자거나 무증상이었습니다. 大家会认为我国的防疫政策也可以选择躺平，那请问对这种观点如何看待？谢谢。 我国是一个人口大国，地区发展不平衡，医疗资源总体不足，而且资源的配置也是不平衡。面对新冠肺炎疫情的反复冲击。 如果采取以病毒共存的这种所谓的躺平的策略，那么医疗卫生资源将会面临着严重挤兑的这个风险。大量的基础病患者、老年人、儿童、孕妇等人群的身体健康将会受到威胁。所以在这种情况下，我们必须要坚持动态清零的总方针。 그 이면엔 중국 백신이 갖는 한계도 있습니다. mRNA 백신과 달리 죽은 바이러스 입자를 이용한 거라 델타 변이에 대해선 효과가 있었지만 오미크론은 효과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 백신으로 통해서는 항체만 거의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항체가 기존의 우한에 대해서만 우한의 스파이크 단백질 고개에 대해서만 이제 작동하는 건데 이게 확 변해버렸으니까 그건 작동을 못하는 거고. 하지만 중국은 자국산 백신을 원칙으로 하며 아직까지 오미크론의 효과를 보이는 mRNA 백신을 들여오지 않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그 이전까지 통하던 그게 이제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빨리 확산이 되는 게 빨리 집단 면역이 되고 빨리 통제가 되거든요. 근데 중국은 지금 위드 코로나 전환하면 집단 면역이 백신 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집단 면역이 제로인 상태나 똑같아요. 그 상황에서 갑자기 환자가 발생하면 치사율이 막 치솟게 되는 거죠. 근데 치사율이 치솟아서 그 코로나 환자는 피해가 가는 게 아니고 연쇄적으로 이게 전체 의료 시스템이 마비될 상황이 오기 때문에. 상하이에서 벌어지는 믿기 힘든 일들은 중국 정부의 검열과 삭제에도 불구하고 연일 SNS에 올라왔습니다. 전염병보다 무서운 건 끝을 알 수 없는 봉쇄의 공포였습니다. 한 남자의 말은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중국 소셜미디어엔 2022년 상하이 사망자 명단이란 제목의 웹문서가 올라왔습니다. 급성 췌장염으로 병원을 찾았으나 어디서도 치료받지 못한 채 병원 옥상에서 투신한 전직 바이올리니스트.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료진이 모두 확진되면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할머니. 구급차가 늦게 도착해 살릴 수 있었던 골든타임을 놓친 아들. 모두 봉쇄된 도시에서 제대로 된 치료와 구호를 받지 못해 비정상적인 죽음을 맞이한 이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한국인도 있습니다. 격리된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다 사망한 지 수일 만에 발견됐습니다. 그 주재원 사망 기사 뉴스 나왔을 때 그 저 사는 단지니까 건물들이 보이잖아요. 좀 적었으면 저건 내 얘긴데 그거였어요. 심장마비로 죽은 지 3일 만에 발견됐다는데 밖에 나가서 운동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못하고 일단 만약에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봉쇄 기간 수많은 죽음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어떤 멘탈적으로 무너져서 이제 막 옥상에서 이제 어느 정도 스피치를 하고 한 거죠. 근데 이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촬영을 시작한 거예요. 아야, 와, 칸진아, 시스라, 이거는. 아야, 아파요. 아야, 아야. 상하이의 실상을 담은 영상들은 올리는 즉시 삭제됐습니다. 당국의 가혹한 조치와 자신들의 비참한 일상을 기록한 이 영상은 검열로 삭제되기 전 중국에서만 4억 회 이상 조회됐다고 합니다. 저 중국 사람들이 그런 처음 봤는데 검열을 해서 지우는데 계속 올리는 거예요. 굉장히 국가에서 시키는 걸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렇게 9번째다, 이게 11번째다 계속 올리는 거 보면서 중국 내부에서도 강력한 봉쇄를 동반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회의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중국 감염병 권위자인 중난산 박사는 지난 4월 내셔널 사이언스 리뷰지에 장기적으로 제로 코로나 정책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중난산. 중국 공정원 원사인 중난산 박사는 2003년 봉쇄 정책으로 사스를 퇴치해 중국의 인민 영웅으로 불리는 인물로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도 중국 방역 업무를 진두지휘하며 최고 영예 훈장인 공화국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의 칼럼은 중국어로도 번역돼 뉴스 매체에서 소개됐지만 곧 삭제됐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 5월 열린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중국의 방역정책을 의심하지 말라며 제로 코로나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毫不动摇, 坚持 동태 清零 总方针. 坚决同一切歪曲、怀疑、否定我国防疫方针政策的言行做斗争。会议指出，坚持就是胜利。 중국의 방역 정책을 부정하는 언행에 맞서서 단호하게 싸우자 시진핑 주석의 이런 발언이 있은 뒤에 중국은 9월 항저우에서 예정됐던 아시안 게임 그리고 내년에 있을 아시안컵 축구 대회 등 국제 경기까지 포기했습니다. 네, 중국의 코로나 상황이 좋지 않아서 강력한 방역 정책을 이어갈 거란 뜻으로 읽히는데요. 하지만 시 주석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PD수첩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다른 각도에서 분석한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대만의 정보기관이 작성한 보고서.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는 데 정치적인 배경이 깔려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 대만의 국회의원 입법원을 찾아갔습니다. 문건을 작성한 건 대만의 국정원이라 볼 수 있는 국가안전국. 국가안전국장이 직접 국회 외교국방위원회에 참석해 보고했습니다. 시진핑 全国坚守清零的政策。 中共官方宣传塑造上海躺平则全国躺平躺平将是灾难的氛围第四严格严控网络言论环境并宣传安抚民心那么严密管控疫情针对网络上有关批评清零政策继续是以所谓的谣言为由删除相关文章及留言 대만에선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실은 세 번째 연임에 도전하는 시진핑 주석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정치 방역이라고 분석했습니다. 最重要的，因为这是在二十大前的一个重要的一个事件，所以它也影响到中国内部，尤其共产党内部这种接班的一种权力的斗争，政治的稳定、社会稳定是第一优先。可是我们看到了这个清零决策所背后所代表的，背后所代表的就是习近平个人。 올 가을 열리는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 인민 대표 대회에선 향후 중국을 이끌어갈 새 지도부가 선출됩니다. 시진핑 주석의 3연임도 여기서 결정됩니다. 4년 전 세 번 연임을 금지하는 헌법 조항을 삭제하면서 2012년 정권을 잡은 시 주석의 장기 집권 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제로 코로나는 시진핑 주석의 최대 성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악의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신음하던 2020년 9월. 우리도 우리는 중국인 감到 骄傲和 自豪. 3주째 중국 본토에선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상황. 중국은 방역 표창 대회를 열고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알렸습니다. 전 세계의 방역 성과를 과시하며 사실상 코로나 종식을 선언한 중국. 창조了人类同疾病斗争史上
又一个英勇壮举。中国的抗疫斗争充分展现了中国精神、中国力量、中国担当。시 주석은 중국식 방역을 중대한 정치적 성과로 과시하며 자신의 리더십과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상하이 이전까지는 중국이 저 큰 나라가 14억 나라가 중국 사람도 얼마 몇 만 명 밖에 안 되고 컨트롤 하실 때 가장 큰 성공 요인이 봉쇄라고 생각하고 중국 국민들은 이 정책이 맞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공산당에 대한 신뢰가 더 높아졌어요.아그리고역시중국에서태어나서행복하다고지금오미크론은다르단말이에요이거는전파력이다르잖아요그러니까이게원래변이가따르면정책도변해야되는데지금까지왔던그성공스토리를지금에와서서방세계가똑같이해버리면그럼지금까지한게뭐지성공이라고말했는데결과적으로는실패가돼버리는거죠결론은끝은거기에대한부담감을이길수가없는거죠형식주의와관료주의를타도하자는구호를외치며수백명의사람들이모였습니다강화된학교방역정책에항의하는텐진대학교학생들입니다그간중국사회에선쉽게볼수없었던모습지난1일엔베이징근교옌자오지역에서천여명이넘는주민들이거리로나왔습니다고강도방역조치로생계가어려워졌기때문이런분위기속에지난5월25일리커창총리는중앙정부와지방정부공무원10만여명을화상연결로불러모아경제안전방안을모색하는대규모회의를열었습니다이회의에서리총리는방역도경제가뒷받침돼야가능한일이라며사실상시주석의제로코로나정책을비판했습니다要在防控好疫情同时完成经济社会发展任务防止单打一一刀切더욱심각한전망도나왔습니다저명한경제학자쉬젠궈베이징대교수는코로나로인한중국경제피해액이약3400조원에달할것이라고경고했습니다여파는전세계로퍼지고있습니다중국의생산공장을둔우리기업들의피해도커지고있지만언급을꺼려했습니다전대비가동률지금 80% 로정상가동중이거든요조금이게말씀드리기어려운측면이있어서요게뭐국제정세와관련된문제이기때문에저희회사개인의차원에서뭐오피셜한입장을낼수가조금없는측면이있어서요중소기업의상황은더안좋습니다각종실리콘제품을생산하는한제조업체예정대로라면지난3월에도착했어야할장비가두달넘게중국에묶여있습니다얘만들어와있는상태예요지금얘는이제일종의총알을공급해주는애고얘는총이라생각하시면되는데총알은들어와있는데총이없는거예요지금생산라인도차질이불가피해졌습니다저희장비가지금현재여기있다라는겁니다그러니까들어오지도못하고나가지도못하니까전부다대기하고있는상태예요지금상해는뭐이건정말말도안되는물류비만한거의한 2, 3천정도지금날아가고있다고보시면돼요없어지고있는겁니다 2, 3천정도관련업체들도덩달아비상이걸렸습니다생산을못하니까결국에는그업체의원청인뭐 LG 화학쪽에서도문제가생겼을거고 LG 화학에서폭스바겐쪽에다납품해야되는배터리의어떤그런것들도문제가생겼을상황이지않습니까이런게이제도미노처럼그냥계속무너지고있는거죠문제는이같은상황이앞으로도계속될수있다는것
중국은 이미 지난해부터 주요 도시들에 대한 봉쇄와 해제를 반복해왔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지역들이 또 한국과도 경제 교류가 굉장히 활발한 지역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하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대중국 서비스 투자 1위인 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하이시가 봉쇄되면서 중국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교민이라든가 기기업이라든가 현지 생산, 노소매업 중심으로 많은 피해를 얻었고. 지난 1일, 기대와 우려 속에 상하이가 다시 열렸습니다. 두 달 넘게 텅 비었던 거리는 사람들로 분주해졌습니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게 있어서 저는 좀 굉장히 지금 현재로서는 회의적인 생각이 굉장히 큽니다. 또 나오면 또 봉쇄를 하지 않을까. 지금 오늘도 다른데 아파트 단지가 양성자 나와서 봉쇄됐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긴장도 되고 있는데 그러지 않길 바라고. 65일 만에 봉쇄가 풀린 그날. SNS에는 한 상하이 시민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의미심장한 글이 퍼져나갔습니다. 65일 만에 굳게 닫혔던 빗장을 풀고 상하이시는 일상회복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확진자가 나온 일부 주거단지는 하루 만에 다시 봉쇄되기도 했는데요. 상처난 민심을 달래는 일은 쉽지 않아 보이고 봉쇄의 여파는 중국을 넘어 우리나라로 또 세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질병을 통제하면서 또 동시에 시민의 정상적인 일상을 유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우리도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방역과 경제 회복이라는 여러 과제 속에서 중국 당국 역시 고민이 클 겁니다. 2년 전처럼 전 세계 이목이 다시 중국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중국이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고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 역시 순조롭게 완화되기를 바랍니다. PD수첩에서는 폭력에 대처하는 과정에서의 방어 행위가 정당 방위로 인정받지 못해 곤란함을 겪은 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